안녕하세요. 호도의 학부모 기본 강좌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더 나은 삶을 디자인하기 위한 독서 학습의 세 가지 목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디자인하기 위한 독서 학습의 세 가지 목표. 지난 첫 번째 시간의 심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여덟 강좌의 목표는 호도의 교육의 개념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독서 말고 호도의 독서의 개념을 잡는 일입니다. 그 개념을 잡는 일은 뭐 0에서부터 기초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개념에 호도의 개념이 덧 입혀지면서 질서를 잡아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그 주제들과의 연속선상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독서라고 하는 좀 더 주제로 깊이 들어가는 어떤 첫 번째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디자인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독서의 세 가지 목표가 아니라 독서학습의 세 가지 목표라고 한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독서가 아니라 독서학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세 가지 목표라고 했죠. 첫 번째 목표는 독서학습의 첫 번째 목표죠. 그것은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됩니다. 독서를 통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내용을 얻고 내 관심 분야의 어떤 그 지식, 그 정보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독서학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기보다는 과정학습의 사고력을 향상시켜 가는 겁니다. 이제 제가 도서관 사역을 하면서 도서관인들과의 많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도서관에서 독서를 강조할 때 글쓰기에 대한 그러한 강조점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서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서의 즐거움을 앗아가는 글쓰기에 대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다. 책을 또 학습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옳지 않다. 책을 읽고 그냥 자기 관심 분야에 따라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내버려 둬라. 지금 전제가 다른 것이죠. 그것은 취미 독서입니다. 취미 독서에서는 뭐 어떻게 책을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것이 낫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빼앗아 나가는 그 모든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장애물이 지나지 않죠. 그러나 목표가 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박사과정에 간 사람의 독서가 취미 독서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책만 읽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아니죠. 자기가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모르는 그 지식들, 그러한 정보들을 이제는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안까지 제시해야 됩니다. 세상에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자기만의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박사과정의 그 독서과정의 그 형식과 그러한 질적인 부분, 수준을 낮춰서 그 아이의 입장에서 그런 방식으로 책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그 사고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의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에게 무조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만 추구하진 않습니다. 그 이전에 그들의 동기가 부여돼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줘야 됩니다. 그러한 동기와 어떤 태도의 어떠한 그 지도 없이 아이들에게 효과와 효율을 추구한다고요?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들의 말이 맞죠. 아이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조차 빼앗아오는, 아무리 글쓰기가 좋다고 해도, 연구와 탐구가 아무리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 할지라도 동기와 태도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그러한 노력은 진짜 비효율적입니다. 여러분, 독서의 목표가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용도 그리고 그 방법과 기술도 오늘 우리는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기술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고력을 향상시킨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을 다루는 그 현장 속에서는 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작 동화 1000권을 읽는다고 해서 아이들의 사고력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고력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모르는 어휘가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논쟁도 벌여봐야 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만나고 내 생각의 오류를 발견하고 내 생각에서 결여된 지식과 그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채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고의 능력이 향상되어 가는 것이죠.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 삼손과 드릴라의 얘기를 할 때, 또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얘기를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설교자가 또 가르치는 자가 깨달은 점을 그들에게 정보로 전달을 합니다. 과정에 뭐가 부족합니까? 스스로 사고하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변화와 그들에게 일어났던 성숙에 대한 고찰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내용은 많이 전달이 되는데 사고의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학습이 결여됐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호도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용은 학습하고 잊어버려도 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 트리비움의 능력을 끊임없이 훈련해라. 수용하고 조직화하고 표현하는 과정. 근데 놀랍게도 트리비움의 역량이 준비된 아이들이 내용을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글을 요약했다고 해보세요.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밑줄 긋고 밑줄 그은 것들을 이어붙이는 게 요약이 아니죠. 구조를 잡고 구조를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저자의 입장에서 100% 저자와 같은 생각, 저자의 논리로 이야기를 하되 그 구조를 내가 재구성하는 겁니다. 재구성된 논리로 저자와 같은 입장에서 주장을 펼쳐나가는 그 글을 요약했을 때 여러분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내용을 잊으려고 해도 그 체계가 기억이 나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약을 했습니다. 창세기를 1장이 A4 한 장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A4 반장 정도로 요약했어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성경을 요약하고 나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고를 보지 않고 이야기하라고 해도 그 개념적인 내용부터 그 구조적인 부분을 제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약의 효과죠. 이것도 사고의 능력 가운데 중요한 중심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독서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사고의 능력을 향상시켜 갈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방법과 오늘 우리의 기술은 강한 동기와 그리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학습에 대한 태도를 갖게 한 뒤에 더 높고 때로는 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모르는 단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알고 있는 단어에 대한 나름대로의 재정의도 필요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단일한 주제로 다른 강좌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독서 학습의 첫 번째 목표는 사고력의 향상입니다. 독서 학습의 두 번째 목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네 가지 핵심 키워드 중에 세 번째였었죠. 교양성입니다. 바로 독서학습의 두 번째 과제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서 교양성의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그 일에 대해서 나만의 의견을 갖는 겁니다. 나만의 주장을 갖는 겁니다. 나만의 목소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양성의 한계는 지난번 강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문성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약점입니다. 아무리 교양이 있어도 교양은 아직까지는 영향력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문학적 그 교양이 인생의 초기값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기억하되 그 인문학적 교양 그 뒤에 전문적인 그 지식, 전문적인 학습에 대한 그 필요성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과제인 교양성의 기초를 다지는 그 일을 위해 호도회가 제시하는 독서법이 십진분류 독서법입니다. 지금 청림출판사에서 나온 십진분류 독서법은 십진분류 독서법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 십진분류 독서법 뒷페이지를 보면 뒷면을 보면 인간지능 독서법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이 책을 제일 처음 쓸 때 머릿속에 그려놓고 내용을 써나간 겁니다.
이 십진분리독서법은 출판사에서 마케팅을 위해 잡은 책 제목이고요. 지금 십진분리독서법으로 나와 있는 이 독서법의 원제는 바로 인간지능 독서법입니다. 호도의 독서법의 전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정한 십진분리독서법은 아직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2020년도에 어떤 출간 그 계획을 하면서 하반기 정도에 2020년도 하반기 정도에 십진분류 독서법에 관한 책을 쓰기 위한 개요 출간 제안서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가제도 만들었고요. 근데 가제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미리 공지하면 다른 곳에서 먼저 그 제목을 가져다 쓸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내년 중반쯤에는 질문법에 대한 책이 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뭐 한 4월 정도쯤이나 5월 정도쯤에는 그 박이정 독서법에 대한 책이 한 권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책 제목도 이제 다른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월 중에 기독교 출판사에서 동기부여와 관계된 기독교 학부모를 위한 독서법에 대한 책이 출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2월 중에 글쓰기와 관계된 책이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교양성의 그 기초를 다지기 위한 호도회의 독서법 제안, 십진분류 그 독서법, 내년에 책으로 나오면 좀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되겠지만 이번 8강좌 가운데 한 강좌는 십진분류 독서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강좌가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뭐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십진분류 독서법을 중심으로 한 그 이 교양성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뭐 이 교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십진분류 다양한 그 분야의 독서 뭐 청류로부터 역사에 이르는 그 다양한 독서를 그 하는 그 부분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양적인 독서보다는 전문적인 독서를 지향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직 부담이 없을 때 내가 나아갈 그 분야나 관심 그 영역이 아직 선정되지 않았을 때 바로 그 분야를 찾아나가는 독서학습의 여정으로 교양성을 강화시키는 십진분류 독서법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 과제는 바로 교양성의 기초 위에 전문성을 쌓는 독서학습입니다. 독서학습을 통해 교양성의 기초 위에서 전문성을 세워나가는 그 일이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 오늘 우리 때로는 부모들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관심 주제가 정해지면 이제는 책만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그 전문가적인 독서는 아니죠. 책은 마중물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요약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전문가라고 할 때는 책의 내용만을 숙지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가는 그리고 자신만의 이론을 만들고 그리고 자신만의 논리를 세워나가는 자신만의 주장을 세워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럴 때는 전문가의 만남도 필요합니다. 예전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체험도 필요하고요. 여행의 강조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더욱더 강한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어렸을 때 여행은 추억이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목적과 목표가 생겼고 그리고 전문가적인 어떠한 나름대로 목표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여행은 자기 분야에 있어서 자신이 책을 통해 배우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줍니다. 여행이 중요하고 체험이 중요하고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하다지만 아무래도 독서학습의 이 기초, 독서로 이룰 수 있는 그 목표가 전문가적인 목표 가운데서도 결코 작지 않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적인 독서는 뭐 나이대를 뭐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학교 고학년 그리고 고등학생의 입장으로부터는 전문가적인 독서를 준비해 가야 됩니다. 참고로 호도의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에게도 교양성과 전문성을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것을 나름대로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사과정에서 하는 그 독서학습의 그것을 수준을 낮춰서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기술을 사용해서 아이들의 관심 분야의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진행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과정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는 단순히 뭐 원대한 목표만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과정의 그 진보, 아이들에게 작은 성공 경험들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방학 때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 책쓰기 캠프, 바로 그것이 전문가 독서를 지향하는 그런 독서 학습법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10박 11일 동안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읽기와 쓰기만 합니다. 남은 시간은 먹고 남은 시간은 잡니다. 여기서 뭐 운동도 많이 하지 못합니다. 해봤자 여기 도서관에 있는 우리 철봉에 매달리고 그리고 한두 번 정도 또 수영장을 가고 그리고 잠시 산책을 다니는 것 외에는 읽기와 쓰기만 합니다. 지루할 수 있겠죠. 근데 아이들이 재미있어 합니다. 그냥 말초적인 어떤 그런 재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읽는 실력의 향상을 아이들이 경험합니다. 짧은 10박 11일이지만 들어와서 글쓰기 능력의 향상을 아이들이 경험합니다. 원초적인 능력 자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작은 성공 경험이죠. 그 작은 성공 경험이 주는 것은 뭡니까? 더 큰 도전에 자신이 나아갈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더 큰 성공에 자신이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선물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그 전문가적인 독서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무언가 계획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합리와 정말 진정한 효율을 추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과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들과 인간의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과 그 계획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계획을 도구 삼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로봇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계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전문가적인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동기가 부여됐다면 전문가적인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디자인하기 위한 독서학습의 세 가지 목표. 첫 번째는 사고력의 향상입니다. 두 번째는 교양성의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십진물리 독서법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목표인 바로 전문성을 쌓아나가는, 이 전문성은 교양성의 기초 위에 쌓는다고 첫 번째 시간에도 강조했죠. 바로 이 전문성을 쌓아나가는 과정의 독서학습은 이런 책쓰기 학습과 연계된 박이정 독서법으로 진행이 나갑니다. 이제 출간할 책의 이름은 박이정 독서법이 아니고 굉장히 매력적인 책 제목을 제가 잡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독서학습의 목표가 만약에 작은 성공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은 어떤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삶에 그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경험해 나가게 됩니다. 아니, 독서를 좀 잘한다고, 교양성과 전문성이 잘한다고 그것이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는 도구라고 했죠. 수단이라고 했죠. 그리고 교양성과 전문성의 아이들이 이 학습을 통해 경험하는 것은 어떠한 원대한 목표를 이룸이 아니라 과정이 작은 성공이라고 했죠. 여러분, 작은 성공이 가져다주는 가능성, 어떤 기대감. 여러분, 사람은 거기서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난다고 하는 그 기대감. 소풍을 가기 전보다 소풍을 가기 전날 밤이 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인과의 데이트하는 그 순간도 즐겁지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고대하는 순간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정말 우리에게 기대되는 일이고 소망하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오늘 우리의 일상이 오늘 우리는 기대가 되고 기쁜 순간이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려운 독서 학습에서 성공하잖아요.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과정의 진보를 느끼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의 꿈과 그 비전의 그 성취에 대한 가능성을 마음속에 벌써 성공 경험으로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확실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있는 그 인간지능의 탁월함, 트리비움의 능력,
바로 그것이 잘 관리되고 훈련되어진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해 나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런 말할 때마다 난 보통 사람이 될 것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자녀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보통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그 기준이 분명치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그 보통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깊이 다뤄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뭐 다음번 주제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시간으로 더 나은 삶을 디자인하기 위한 독서학습의 세 가지 목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독서하는 이유는 그냥 똑똑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인생의 여정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없이 불가능하지만 오늘 우리의 노력 없이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초월적인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의 간섭만 기대하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비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비성경적인 그러한 태도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세 가지 목표, 사고력을 향상하는 것과 교양성과 전문성에 대한 첫 번째의 시간에 강조했던 것의 어떤 그 심화적인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의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갈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남은 3, 4, 5, 6, 7, 8, 6번의 강좌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